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뽀뽀입니다. 오늘은 야외에서 중국어 강의 해드릴게요. 왜 집에서 안 하냐면 옆에 이우가 인터뷰 하고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요. 아침부터 지금까지 못 살아난 정도고요. 아, 저 입술은 좀 부어요. 이것도 어제 너무 매운 떡볶이 먹어서 아침에 일어나더니 입술 부었어요, 부었어요. 오늘은 얼마 동안 어떤 행동 안 한다는 문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요즘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계속 집에 머무르고 밖에 안 나가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很久没出门了. 이거 문법은 어떻게 해요? 시량 没 동사 了 이렇게 해주세요. 시량 没 동사 了 没와 了는 이 교우에서 이 상태에서는 같이 쓸수 있어요. 마지막 了 빠뜨리지 마세요. 같이 몇개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我们十年没见了. 우리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. 我三天没洗澡了. 3일 동안 샤워 안 했어요. 아빠와 엄마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중국어로 爸爸和妈妈两天没说话了. 나 한 달 운동하지 않았어요. 나 한 달 운동하지 않았어요. 我一个月没运动了. 나 반년 동안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. 我半年没玩游戏了. 질문 만들 때는 시량 이 자리에서 多长时间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. 什么时候 안 돼요? 多长时间没同사了. 예를 들어 你多长时间没出去了？你多长时间没出门了？你多长时间没和朋友见面了？你多长时间没和朋友见面了？ 你们多长时间没联系了？你们多长时间没联系了？ 이 영상 어때요? 좋아하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다음번 봐요. 再见.